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를 주최하신 박영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그 때때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법이라서 제가 이번 공청회는 특별히 의원님들께 와주십사 하고 따로 전화를 안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는 박근혜 정부 이외에 두 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검찰공화국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재벌공화국입니다. 검찰공화국은 때때로 사회 정의를 흐트리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재벌공화국은 경제 정의를 흐트리는 경우가 있어서 불평등 또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사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재벌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틀림없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어떤 정권과의 정경유착이라든가 또 정권으로부터의 특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논란은 때때로 우리를 또 많은 그 논란에 휩싸이게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벌의 발전사 뒤에는 제 지역구가 또 구로라서 또 구로공단과 같은 그러한 우리 서민들의 아픔이 녹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때 재벌이라고 일컬었던 록펠러라든가 포드와 같은 그러한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존경하는 기업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상당히 망설이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불법 이익을 어떤 이러한 불법 이익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원칙과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때로는 해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우리 합의가 있습니다.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국세청에서 부여한 대로 냅니다. 그러나 특정 일부 재벌들은 가공할 자본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노력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 편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이용해서 계승하고 또 그것을 이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8천 달러입니다. 2만 불에서 지금 약 9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3만 불의 고지가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함께 그 서로 합의하고 서로 만들어낸 그 원칙과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다 이제부터는 경제 정의를 위한 그리고 무엇이 경제 정의이고 또 무엇이 공평한 것이고 무엇이 기회 균등한 사회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불법 이익 환수법, 이것은 어떠한 특정 재벌을 겨냥한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어떤 불법으로 인한 이익에 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 이것을 정리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의지를 모아서 함께 오늘 토론회를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불법이익 환수법 토론회는 오늘로서 두 번째 토론회를 갖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는 법이 제출되기 이전에 그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과 또 논란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토론회였다면 오늘 토론회는 법을 제출한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제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내가 이 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함께 힘을 몰아주시는 의원님들로부터는 참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전해서 대신 듣습니다. 또 후배 기자들로부터는 기사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또 기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뭐 광고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저 소문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향한 그러한 힘찬 깃발을 내디뎌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한 금태섭 변호사님 그리고 또 공청회의 토론자로 나와주신 그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사 진행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대 측 토론자 두 분은 정경련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찬반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인 그 금태섭 변호사님 그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불법이익 환수법 2부 사회를 맡게 된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그 법률가로서 오늘 그 이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현상이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 이론이나 또 법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서의 모순 또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얘기가 됐던 그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그렇고 오늘 토론될 불법이익 환수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발제자님과 그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줄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은 토론자이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진우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발제를 먼저 하고 토론은 한상희 교수님, 김상겸 교수님, 전원책 변호사님, 전성인 교수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우 과장님이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균 교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희균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그 낯설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민사 몰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법안입니다.
몰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형사 몰수가 기본적인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형사 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데 형사 몰수가 성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민사 몰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한번 그 시도를 해본 것이 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우리 법상 몰수 제도의 개관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형법상 특별법상 몰수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쭉 써놨습니다. 그 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형법상 몰수와 특별법상 몰수는 모두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적으로 선고되는 형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를 하고 싶으면 범인을 형사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가해서 몰수를 해야 되고요. 범인을 형사 판결에 넘기지 않을 거면 이 몰수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형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불법적 생각되는 이익을 몰수하는 것도 힘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형법상, 특별법상 몰수는 다 형사 판결에 부과되는 거라는 점에서 그동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 4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따라서 현재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는 형법 제49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대륙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독립 몰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약어로 NCB 몰수를 입법화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는 UN 등 국제기구가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몰수 제도의 대안으로 형사 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를 하는 그 NCB 몰수를 지금 국제기구가 그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독립 몰수 역시 형사 몰수입니다. 이게 민사 몰수가 아니라 형사 몰수이기 때문에 민사 몰수와 같은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은 몰수 대신 특정 재산 범죄 수익의 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몰수와 환수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환수는 민사적으로 하는 몰수는 형사적으로 하는 거고 환수는 민사적으로 하는 거라서 법안이 환수라는 말을 명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의 환수라고 하면서 환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몰수 대신 민사 몰수에 입각한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 그 민사 몰수 제도의 의의와 가치, 한계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몰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세가 아니라 성경까지도 갈 만큼 되게 오래된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죄는 다 사람이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민사 몰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물건이 죄를 지으면 그 물건을 먹지 마라. 그 물건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민사 몰수 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물건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물건에서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그 물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까지 오면서 그 한동안은 이게 너무 원시적이지 않느냐, 너무 좀 비과학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19세기까지는 일부 포기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세기 오면서 다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잡았는데 물건이 돈이나 물건이 이렇게 그 다니면서 계속 범죄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종래 민사 몰수 이론을 다시 도입해 가지고 이걸 한번 사람은 못 잡더라도 물건이라도 예컨대 뭐 마약이나 뭐 테러 범죄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돈이나 이런 부분에 그걸 잡자 이런 생각에서 미국에서 특히 20세기 후반에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이 이용돼가지고 그 폐해가 있어서
민사몰수 개혁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인기 좋게 이용되다 보니까 잘못돼서 중간에는 개혁하는 법안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민사몰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통계에 의하면 미국 법무부가 그런 민사몰수 이익으로 얻는 게 뭐 10조 뭐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때 민사몰수가 이제 좋은 제도로 그 일부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그것만큼 민사몰수의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몰수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시면 민사몰수의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사몰수의 가장 큰 장점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특정 없이 바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입증 책임도 작고요. 그래서 법 집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려워도 그 어떤 물건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거는 입증하기가 좀 쉽게 해놔가지고 이게 사람은 못 잡아도 그 물건이 범죄랑 관련되어 있으면 그걸 빨리 그 집행할 수 있고 또 법원에 가서 좀 더 완화된 입증 책임에 따라서 그 물건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고요. 그건 꼭 그 범인의 물건이 아니라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범죄 관련성만 있으면 빼앗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매력적이죠. 그 법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만큼 비판도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민사몰수에 대한 비판을 보시면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사몰수에 대해서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입증 책임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게 50대 50, 50 이상의 입증 책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물 관할이기 때문에 물건을 빼앗는데 사람에 대해서 빼앗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빼앗는 거니까 그 물건이 있는 곳마다 관할이 형성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 물건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집행기관의 그 힘이 닿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두 번째 비판이고요. 세 번째는 적법 절차의 흠결입니다. 이게 형사로 가면 변호인 선임권도 있고 그리고 각종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민사로 가면 그런 권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법 집행기관이 과욕입니다. 형사몰수는 어려우니까 범인 찾으러 안 다니고 전부 물건만 찾으러 다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균형 배분의 이득이라고 해서 주정부가 못하게 되어 있으면 주정부가 연방정부 걸 해주고 연방정부가 못하게 되어 있으면 그 반대로 서로 다른 쪽에서 못하는 걸 한 다음에 반씩 나눠 가지는 겁니다. 우리 주에 없으면 연방 거를 한다고 하면서 물건을 뽑아가지고 주가 나눠 갖고 그 이익 가지고 뭐 월급도 올리고 뭐 차도 새 거로 바꾸고 그런 비판들이 많아가지고 종래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7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5번에 민사몰수의 비판에 대한 제 비판에 제가 쭉 써놨는데요. 민사몰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민사몰수가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두 번째 보시면 사물관할의 형사정책적 의의입니다. 대인관할에서 독립된 사물관할은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범인이 도망갔다든가 죽었다든가 누군지 모른다든가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범인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호명할 필요도 없이 물건을 뺏음으로써 범죄 억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 범죄를 통해서는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목적하에 그 돈을 빼앗는데도 그저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법 집행기관이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고지제도와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모든 주가 민사몰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몰수 제도가 아예 없는 주도 있습니다. 많은 주가 민사몰수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그 두고 있는 주에서 비판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끼리 조금씩 바꿉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을 조금 높인다거나 아니면 적법 절차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법 집행기관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 좀 감독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주들이
이게 법리적으로 맞게 점점 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감독권을 강화하고 민사 몰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민사 몰수 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은 몰수가 아니면 범죄 대응이 어려운 범죄가 더욱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보시면 민사 몰수의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주들이 하고 있는 예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그 민사 몰수에 대해서 뭐 너무 그 훨씬 더 말씀드릴 건 많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그 써놨고요. 결론적으로는 민사 몰수 제도가 비판도 많이 받지만 범죄 대응에서는 되게 중요한 제도다. 그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사 몰수 제도라는 거를 한 10년만, 한 15년만 더 좀 더 일찍 이거 도입을 했더라면 그 중요한 범죄들 뭐 우리가 종래부터 나쁘다고 생각하는 뭐 마약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도 뭐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다거나 뭐 뇌물 이용해서 그걸 수익을 계속 키워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몰수라는 거는 형사 몰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몰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입증이 어렵고 또 잡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그 수익을 다 다른 데다가 분산시킨 상태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한 4, 5년간 계속하고 있는 게 몰수 추징을 못해가지고 그 특례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뭐 김우중법, 뭐 전두환법 다 똑같습니다. 몰수라고 해놓고 그 이익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사 몰수를 도입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가지 않아도 그 돈이 돌아다니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되게 중요한 장치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법안에서 이 민사 몰수 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뭐 사실 형사 몰수만 하던 법제에서 갑자기 민사 몰수 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법리적으로 볼 때도 좀 까다롭고 또 특히 이 법안에서도 이 법안이 뭐 완벽한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에도 나름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민사 몰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되게 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법안의 목적은 특정 재산 범죄입니다. 모든 범죄가 아니라 재산 범죄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산 범죄 말고도 뭐 마약이나 테러 이런 범죄도 있지만 이 법안은 일단 재산 범죄만 두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정 재산 범죄만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그냥 횡령, 배임 이렇게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두고 있습니다. 그 업무상 횡령 배임이 그동안 몰수가 잘 안 됐고 그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의 수익을 되찾아오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되찾아오는 건 9페이지 그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몰수나 추징이 아니라 환수입니다. 이게 이제 몰수와 추징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환수는 몰수 추징과는 달리 민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수를 청구한다고 하고 환수 판결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도 환수는 민사적인 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일반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환수 대상 재산에 국고기속을 청구하는데 이 경우 환수 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입으로 해가지고 민사법원에 가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10페이지의 첫 번째인데 종전에 이것과 유사한 제도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줄여서 이제 범죄수익 은닉법인데 거기서는 범죄수익 등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종래 범죄수익은닉법은 몰수 추징에 근거하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법은 몰수가 아닌 환수와 환수 청구를 기초로 하는 법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범죄수익의 환수와 환수 청구의 특례에 보시면 환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 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인 것만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범인 이외의 것도 환수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완전한 민사몰수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 것만 일단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나 특정 재산 범죄가 범인 이외의 자를부터 애초에 행해지고 그 범인 이외자가 환수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환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범인이 갖고 있는 것을 환수하는 제도로 좀 이렇게 완화시켜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범죄 수익의 환수와 환수 청구의 제한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법안에서는 특정 재산 범죄 수익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환수 청구가 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은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 범죄수익은닉법이 이 범죄 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범죄 피해 재산들을 우리가 몰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제한 없이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입증 책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형사 책임보다는 훨씬 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연성, 11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상당한 개연성이란 범죄수익은닉법과 같은 형사몰수에서 입증 책임인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입증보다는 낮은 단계 입증 책임을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다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해관계인의 항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재산이나 입증 책임이 낮으니까 많은 재산을 환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이해관계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범죄랑 관련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입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환수 청구에서 빼주는 걸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타 규정에 보시면 본 법안은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특정 재산이 환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환수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시기에 이 재산은 이 특정 재산 범죄로부터 유래했고 이거는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또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법적인 이익이 점점 더 다니면서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1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 재산 범죄 피해자 구제 기금을 설치한다. 이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집행 기간 월급 올리는 데 안 쓰고 주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이 구제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페이지 넘겨 보시면 부칙 규정에 소급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 이전에 범한 특정 재산 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 재산 범죄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소급표는 범죄수익은닉법 제정 당시 부칙에서 그 범죄수익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 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 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한 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법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범죄수익은닉법은 종래 범죄수익으로 다니고 있는 그 수익을 찾아내서 그 몰수하고 추징하는 법이었는데요. 근데 범죄수익은닉법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수 추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몰수 추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범죄수익은닉법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몰수 추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민사 몰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번 법률안의 의의에 보시면 이번 법안에서는 종래 형사 몰수와는 성격이 다른 민사 몰수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몰수란 용어가 아니고 환수란 용어를 쓰고 있고요. 5조 2항에서 특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5조 3항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범인 이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도 환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0조에 보시면 입증 책임도 상당한 개연성, 제가 볼 때 한 70-80% 정도의 개연성인 것, 그 입증 책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제12조에서 민사법들을 주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깊은 일종의 우리 사법제도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종래의 형사 몰수 위주에서 민사 몰수로 가는 아주 중요한 걸음을 뗀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계속 발표자 분들께서 뭐 지적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급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법안은 제5조 2항에서 환수 청구는 특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걸 잘 읽어보시면 요걸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공소를 제기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끝난 자에게도 환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 몰수이기 때문에 이미 형사적으로 나는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또 민사 몰수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특정 재산 범죄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환수 청구가 개시될 때 이해관계인이 이중 처벌의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요 점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급회의 문제는 이미 그 부칙에서 앞에 것과 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중 처벌이고 형벌이라면 이걸 소급할 수 없지 않을까.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는 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벌이 아니라면 소급해도 아주 심각한, 물론 그래도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남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형벌이고 두 번 형벌을 부과하는 거라면 소급한다고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 두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통해서 해결함으로 해서 어렵게 우리 법제 안에 들어온 이 민사 몰수란 제도를 우리가 한번 쓱 보고 이거 별로 잘 안 되네,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넘길 게 아니고 이게 일단 들어온 걸 우리가 잘 키워서 앞으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잡아서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법안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법제 생소한 민사 몰수 제도와 또 그 불법 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김희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심도 깊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는데 토론을 쭉 한 후에 저 발제자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10분 정도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 한상희입니다. 제가 이 신종플루에서 갓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염 우려 없습니다. 목이 좀 안 좋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77학번인데요. 처음 입학해가지고 법학
법을 처음 배울 때 법학개론이죠. 우리나라 민법의 그 양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김정환 선생님이 법학개론 강의를 하셨습니다. 첫 시간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법을 배우느냐. 법을 배우는 것은 탈법하기 위해서다. 법의 공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게 법을 배우는 제일 큰 목적이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법은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탈법도 종류가 있죠. 위법한 잘못된 탈법이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공백이라는 법이 그 방임해놓은 내버려둔 그 영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 그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라는 이 문제는 탈법 중에서도 그 위법한 탈법을 다스리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법을 이용하되 법을 악용하지는 마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거 뭐 교도소 1, 2년 갔다 오고 한평생 먹고 살 거 챙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탈법이지만은 법의 공백을 이용하는 것이지만은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부정의하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뭐 잘못된 행위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 우리 그 법체계는 어떻게 보면은 방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교도소 1, 2년만 갔다 오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 그것들을 유효하게 1, 2년 갔다 오는 거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잘못했으면은 평생 그 잘못의 그 업보를 지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입법자의 그동안 잘못된 그런 그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이 토론문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뭐 환수법안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름이 복잡하니까 이 환수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야 하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려고 이 토론문을 썼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헌법의 제1차적인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는 법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입법자입니다. 우리 헌법체계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전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헌법이 가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는 국회라는 거기에 그 임무를 맡겨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입법자가 헌법을 해석해서 법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 하편이라는 추정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편인데 또 하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좀 이상한 구조 속에서 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저 김상균 교수가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아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폼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순서가 그렇게 됐으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합진보당 위헌 판결 나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약간은 인용해봤습니다. 이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낯선 개념인 공화주의라는 개념을 끌고 옵니다. 이 공화주의 틀은 재산권이나 자유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 이 관수법안에서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재산권이든 자유든 무엇이든 통상적으로 이해했던 여태까지 자유주의로 이해했던 그 어떤 것이든 어쨌든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은 바로 잡는 것이 정의롭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안주의의 논리들입니다. 사회의 공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법리론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특정 재산이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의 개념을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서론에서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토론문에는 그 이야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4월 말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때
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 이제 대체로 이 법안이 위헌이다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발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이중 처벌이냐, 적법 절차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입법은 아니냐, 이 부칙 조항과 관련해서요. 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그 19페이지 이제 사실 뭐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논점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형법이나 형사벌에서 처벌하는 것은 행위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죠. 이 법의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경제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 경제 상태를 바로잡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목표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19페이지 그 적법 주차의 문제 그 맨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조금 적어뒀는데요. 그러니까 재산 범죄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의 목적이 되어 있는 어떤 범죄 수익, 그리고 그 범죄 수익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는 별도의 문제로 파악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그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은 그러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것은 정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상태가 하나의 그 기성 상태로 되어서 어떤 거래관계를 형성했을 때 또 우리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또 다른 요청을 그 가지게 됩니다. 일종의 신뢰의 문제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이 법안에서는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재산과 이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어떤 그 경제관계, 지금 현재의 상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무엇을 뭐 우선해서 보호해야 될 것인가. 실제 이 부분의 충돌은 법철학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의 제1차적인 해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입법자죠. 입법자가 정의와 한목적성,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 두 가지 요청 중에서 정의의 요청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현재 상태, 기성 상태의 안정이라는 또는 신뢰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뭐냐면 부정의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서 구축된 그런 부와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그 윤리나 어떤 가치론을 들이대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 뭡니까 정의의 요청보다 더 무거운 법 이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재빨리 그 조속히 시정돼야 되고 교정돼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겠죠. 실제 우리 헌법도 그동안 그 제정된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과거의 잘못된 상태들 또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성된 지금 현재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반민정 행위자 처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 제1공화국 때 나타났던 제2공화국 때 부정선거 행위자 처벌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처벌받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그래서 기성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그 흔적들은 지금 이제 우리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저항했던 4.19 그 민주이념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사회적 해석과 불의를 타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헌법이 이런 법 이념의 두 개의 충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입법자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방향의 선택을 하라, 정의를 선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적법 절차 그러니까 그 적정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수 절차에서 이 그 뭐 피의자랄까요, 피고인이랄까요, 그 범죄자 이 그냥 범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범죄자의 어떤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또는 적법시설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그 이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잘못된 부정의한 재산 상태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형사 절차에서 처리하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형사 절차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 법안의 처리 과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을 그 갖게 본다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뭐 그 행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위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법 상태의 문제냐 뭐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등 이윤칙 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옛날에 194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스키너 판결을 내립니다. 스키너 사람이 그 사기 상습범으로 그 이제 잡혀가니까 그냥 그 거세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때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은 왜 상습범 중에서 사기나 절도 상습범은 거세를 하면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상습범은 거세하지 않는 이건 평등원칙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그럼 그 이제 배임과 횡령에만 대해서만 이 법안을 만든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판결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상습범의 그때는 이제 상습범 유죄운 그 상습범은 유전된다고 봤으니까 범죄적 성향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지급한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달라요. 상습이나 절도나 살인이나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재산 상태나 경제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렇게 어떤 그 경제 상태나 재산 상태가 바뀌는 가장 큰 그 요인이 되는 범죄 행위는 지금 우리 형법상으로는 횡령과 배임인 것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업무상 갖다 붙이면 네 개가 되겠죠. 그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왜곡하는 사회 정의를 왜곡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입법자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입법 형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적어도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회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횡령과 배임의 경우와 그의 나머지 범죄의 경우는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말처럼 22페이지 적어놨습니다만은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 집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관심 그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부칙에 나와 있는 그 소급 입법 문제인데요. 소급 적용의 문제인데 그냥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급 입법 이야기할 때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독일 헌법학회에서도 이제는 비판받아서 그것이 상당 부분 수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의 이론이고요. 제2재판부는 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했을 때 진정소급표와 부진정소급표를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무사들이 세무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세무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시험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기존 세무사들은 기존 세무공무원들은 자기는 퇴직하면 바로 세무사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가지고 시험 치라니까 이게 큰일 났어. 그동안 술 많이 먹은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은 이제 세무사가 못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부진정 소급표냐 진정 소급표냐 헌법재판소는 부진정 소급표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입법자가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내가 세무공무원이 되어서 몇 년 근무하다 나중에 세무사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순간 인생은 결정이 된 거죠. 기성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입법자가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이 사람이 생애 주기를 가지고 쭉 흘러가는 중간을 끼어들 것이냐,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부진정 소급표라고 봤지만은 보기 나름으로는 진정 소급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논문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은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좀 말해서 소급표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이제 합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입법자의 의사를 중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입법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처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처분 행위에 대해서 그 규율을 하고자 하는가, 이걸 중심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실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환수 법안은 지향하는 게 위법한 법 상태의 존속을 막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재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정 소급표가 아니라 부진정 소급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헌입니다. 두 번째, 설령 그것이 진정 소급표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상태를 뒤집어 엎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를 24페이지 동그라미 기역부터 미음 또는 디귿부터 미음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 재산이나 어떤 상태를 만든 사람이 신뢰할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약한 경우에는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후적으로 실제 부정한 범죄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럼으로써 부정한 재산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이거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그 뭡니까 환수 법안은 그러니까 그 진정 소급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 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법안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이 감기 때문에 휴유증으로 목소리가 이랬는데 저도 한 달 정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뭐 제 토론은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뭐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대의제에서 입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법률은 항상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그 법률이 항상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가 형성이 돼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치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기본적인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별법인 그 형태로 제정이 됐다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법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갖다가 환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법적인 거지만 또 한편에서 법 전체의 취지라든지 그걸 보면은
그것이 어떤 특정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어떤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인 성격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금 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범죄 수익을 갖다가 몰수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부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 이제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학자들의 전공 분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를 갖다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를 처벌할 것인지 뭐 형법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우리가 형사법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몰수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재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이 국민주권국가에서 국가에 대해서 형벌권을 위임해가지고 정당하게 행사하라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형벌이라는 것이 왜 법에 정해져야 하냐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근대 이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합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재산을 갖다가 부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압수라든지 몰수라든지 추징한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범죄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재산이 불법으로 형성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법률로 규정을 해서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법률한 내용 자체는 이미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뭐 정리를 한 것은 제 토론문에서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뭐 검토를 해봐야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헌법학자고 그리고 우리 뭐 한 교수님하고 달리 뭐 똑같은 시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헌법을 전공했지만 어찌됐건 뭐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 목적 자체는 뭐 우리 헌법이 말하는 모든 사회적 폐습이나 불의를 갖다가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목적 자체의 뭐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뭐 어찌됐건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그 목적을 갖다가 뭐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경제 정의 실현하겠다는 그런 목적의 정당성은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법을 만들 때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내용들이 정당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법적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적 정의의 실현 방법은 법 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형성되어 온 법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거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법치국가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법적 안정성을 요소로 해가지고 신뢰 보호의 원칙, 국민들이 그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게 나에게 예측이 가능. 특히 형사법 영역이라든지 제재 영역. 지금 이 법은 사실은 형태는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적 효과는 몰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효과가
결국 몰수라는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제재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제재고 뭐 민사적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사적 자치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근대 이후에 현대에 오면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들 간의 어떤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가가 개입은 하고 있지만 그 개입의 정도는 항상 법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내보호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원래는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요. 소급표 금지 원칙은 법이라는 걸 갖다가 후에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행위들을 자꾸 규율하게 된다면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미래와 장래에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그 필요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필요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됨으로 해서 법이라는 것이 아, 이 필요하구나. 사회 어떤 정의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인데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국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때 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질서 자체를 파괴했으니까. 그냥 헌법이란 것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모아서 만든 문서거든요. 국가의 최고 문서인데 헌법 자체를 부정한 세력이 법을 어떻게 그때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후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인데 우리 헌법의 역사에 있어서 몇 번 만들었습니다. 뭐 일제 잔재를 갖다 청산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재산 기소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제의 그 동조했던 세력들이 가진 재산들을 갖다가 환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소급은 사실 소급법이지만은 소급 입법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소급 입법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 입법 원칙이기 때문에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에는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그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법들이 적용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합니다. 뭐 그 경우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 같은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헌법 질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급입법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급입법은. 왜냐하면 결국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 신뢰를 갖다가 파괴해버리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법을 후에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겠다. 이러한 의식을 국민들에게 실현을 해서 국민들에게 법의식을 실종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의 실현 때문에 소급 입법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연방헌재가 이야기한 것은 소급 입법 자체의 원칙을 갖다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거기다 이제 적은 겁니다. 사실은 적법 절차 원칙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착각을 해가지고 뭐 입법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작용에까지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12조 1항에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적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가작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정의 효율성을 꾀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작용에 있어서의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게 이 법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그것을 적정하게 만드신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인가 하는 건데요. 전체로 봐서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정당성을 갖다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는 수단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환수대상 찾아보는데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사실은 국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제3자의 소유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얼만큼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어떤 재산까지 그 박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어찌됐건 이 환수 제도가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기 때문에 횡령 배임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가 전 범죄 특히 아주 그 중대 범죄로부터 수익을 범죄 수익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환수해서 그것이 범죄 악용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이것을 어떤 특정 사안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논란인 건 소고 입법 금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특히 이 형사적인 제재, 이 민사적인 환수 제도라고 하지만은 형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고입법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그런 어떤 그 법안의 어떤 원칙을 갖다가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의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소고입법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관계가 종료된 것은 뭐 진정 부진정 가지고 나누고 있고 또는 아니면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이 미치는 그 시점까지 연장했을 때 그것이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정 소고표라는 것을 사실 왜 구분하게 됐냐면은 완전히 행위가 종료가 돼서 사실관계가 없어졌는데도 적용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어떤 보복성인 어떤 그 입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법적 신뢰가 붕괴된다면 그것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때 헌법 질서가 위반되는 경우라는. 그래서 현재는 뭐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익이란 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인데요. 사실은 뭐 거의 그 법률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환수할 때 법원에서 어떤 재량 여지 없이 그냥 환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범죄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형사 책임이 없거나 범죄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목적에 비한 수단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반국가적인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예 일반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사회 정의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안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그 내빈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께서 토론회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 법이 워낙 법안이 생소해서 지금 저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하기 전에 시간 절약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좀 유쾌하지 못합니다. 예, 앞에 그 발제자를 포함해서 세 분의 그 법률가가 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 우리 헌법을 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 그 입법체계를 보는 시각이 법률가 안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제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게 어젯밤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책자에 수록이 못 됐는데 유인물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에 먼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 자신도 늘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삼성그룹의 편법 상속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게 기재를 했지만 2005년 KBS 신야 토론에서 노무현 정부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왜 이거 처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만들었던 중앙일보에도 내가 재벌은 스스로 무임을 파지 말라는 칼럼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 내가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이 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 역시 정의를 찾기 위해서 입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말이죠. 제가 여기 적었다시피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입법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와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데요. 사실상 소급 입법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은 해방 이후에 혼란시기였다 하더라도 이미 문명국이 된 이후에 만든 법으로서 5.18 특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5년 12월 21일 바로 이 국회에서 제정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12와 5.18을 전후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한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명백히 소급효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법안입니다. 이 직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재판관이 5분 하푼디라는 재판관이 네 분이었습니다. 그 하푼 재판관 중에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헌 결정을 할 때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만 위헌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시행해 온 법을 판단할 때 최소한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3분의 2, 그래야 압도적 다수가 위헌이라고 해야만 위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은 방금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5.18 특별법을 두고 5분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규정 때문에 이게 합헌 결정이 났고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 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소급이요 입법 금지라는 이 원칙을 해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국회는요, 이 소급효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장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전두환법 유병헌법이 바로 그런 법입니다. 과연 이래도 될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효 금지를 무시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탄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대중이 박수를 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어떤 법안도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입법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해하는 순간 자기의 감정은 풀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가 와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제가 드린 유인물
법리 판단 6번에 나와 있는 바처럼 평등권을 위반한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 사건 법률이라는 게요, 특정인, 특정 세력, 특정 성향의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라는 겁니다. 이 법안이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부칙 2조로 인해서 이미 언론에서는 이학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제안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삼성 SDI에서 편법 상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명백한 프라이빗 빌입니다. 소위 말해서 개별 입법입니다. 제가 여기 모두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개별 입법은요, 원시적인 입법이고 야만적인 입법입니다. 제가 법리적 판단 6번에 적었는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이 개별 입법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법리 판단에 대해서는 앞에 김상김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절차 원칙 위반, 뭐 이 점은 우리 그 김상김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안이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민형사 절차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신 소급 입법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입니다. 이 헌법 13조 위반입니다. 헌법 13조는 제가 거의 적어놓았다시피 모든 국민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 앞부분은 바로 죄형법정규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른 크리면 눌라파이나 지네레게. 쉽게 말하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못한다는 겁니다. 누른 크리면 범죄도 없고 눌라파이나 처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문명국, 예, 문명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 건데, 폴 존슨 교수는 지구상에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 가령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가 런던 올림픽 같으면 204개국입니다. 하지만 폴 존슨은 지구상의 문명국이 89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체 중에 하나가 죄형법정주의인데 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서는 문명국에서 탈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만 이 삼성 SDS 사건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로 발행해서 삼성 SDS에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세청이 당시 장외 거래 가격이 5만 5천 원인데 570억 원이 증여세를 부과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443억이 확정되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 이 370억입니까? 예, 370억을 이미 회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근희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5,208억 원을 사회에 헌납한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인한 모든 사건은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됐고 추징됐고 그리고 회사의 손해배상을 다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회사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주식이 상장됨으로 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생겼습니다. 주가가 왜 상승했습니까? 바로 지배구조에 관련했다는 그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이 지배구조에 관련 안 됐다면 주식이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기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19만 원에 이 공모 처리를 한 건데 그것이 한때 30만 원이 넘고 40만 원이 넘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그렇게 폭등한 그 고가의 가격에 인정해서 그 차익인 몇 조 원을 이거는 국가가 환수해야 되겠다.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요, 제 자신이 이 편법 상속을 공격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종료된 사건입니다. 다 끝난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처벌한다? 물론 여기는 민사적인 몰수제도를 도입해서 환수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수제도가 처벌이 아닙니까? 몰수를 못하니까 환수라는 이름으로 하는 형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법정 규율 위반이 아니라도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이 결정문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 사건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의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힘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과연 이게 확정된 삼성 SDS BW 사태에 따른 편법 상속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그 뒤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끄집어내서 환수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가 적시한 이 진정 소급입법의 인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주의 원칙에 반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이미 그 페이퍼에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재산권 보장도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권이 법률로 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은 이 헌법 그 37조 제2항에서 적시하는 이 과잉 금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상세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은 원래 입법 목적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서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적합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교과서적 해석입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그런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해의 최소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법률로 인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비교했을 때 최소한 그 목적이 더 우월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이 바로 과잉금지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이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전부 다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이 오늘 그 민사몰수제도가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사실 이 민사몰수제도는 영비법 국가에 있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프에 비교적 내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썼습니다. 이 그 뒷부분에 가서 제 3장에 가면 몰수제도 이렇게 적어놓았는데요. 우리와 외국의 비교라고 해서 적어놓았는데 이 외국의 경우에 이런 각 부분의 역사적 유례가 있고 그리고 법률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와 영미법 국가와 우리 대립법계 국가는 몰수 체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영미법 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배임죄로 인해서 생산된 어떤 범죄 수익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민사 몰수를 하고 형사 몰수를 하고 합니까? 영미법 국가에서는 배임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대륙법계 국가에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배임죄에 따른 그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법률 절차를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 주주는 소송을 할 수가 있고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가 또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고 이미 법적 구제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태가 확정되고 나서 삼성 SDS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이게 우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환수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사실상 몰수하는 또 다른 형벌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아까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까 페이퍼를 보다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그 저도 이번에 이걸 들고 사실 공부를 좀 했어요. 미국에서 난 민사 몰수 제도가 처음에 내가 초안을 썼을 때는 이게 형사적으로 그 예컨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회피한다 이런 주장이 광범위하게 전개된다 이렇게만 썼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미 1993년 오스틴 케이스, 그 오스틴 사건, 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마약 범죄의 윤리가 돼서 이 사람이 쓰던 이동식 주택, 그래 트레일러 주택하고 자동차 증비소를 전부 다 국가가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방 대부분까지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면 최종 판결은 그렇습니다. 민사 몰수는 역사적으로 형벌로 생각되었고 관련 조항이 이와 모순되지 않으며 몰수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정부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고 단지 교정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도한 벌금을 금지하는 수증금법 제8조. 이 수증금법 제8조가 이렇습니다. 과도한 보수금 벌금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이에요. 이 수증금법 제8조 마약 관련 몰수 제도에도 적용된다. 이것이 93년도에 나온 오스틴 판결의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는 민사 몰수 제도를 형사법 체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법률에 대한 여러 해석을 보면 아 이거는 미국이 이 미국 같은 선진국가가 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사 몰수 제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사부재리 원칙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의 경우, 호주의 경우를 적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쓴 제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언 부분은 시간상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OECD 국가, 우리 정치권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OECD 국가가 어떻고 OECD 국가가 어떻고 내 그 얘기를 합니다. OECD 국가에 우리가 왜 편법 상속이 생깁니까?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가장 높아요. 내가 가령 나는 자식이 솔직히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상속 문제를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천억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국가가 내가 죽었을 때 500억을 빼들어가 버린다? 편법 상속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페이퍼에 적은 것처럼 우리나라 창업자들 94%가 중소기업 거 하고 있는 분들 여론조사를 다 하니까 나온 거예요. 94%가 자기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다. 이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살았을 때 편법 상속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언 드리는데 일단 이 편법 상속을 나무라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우리 상속세율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 때 내 자식이 이유 없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상속 의제로 해서 환수하는 법, 문자로 상속 의제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을 만들 때만 우리 정의는 바로 쓰고 이런 편법 상속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이 자리에 두 번째 쓰고요. 지난 12월 초에 한번 토론을 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말까지 한국에 있는 어떤 법학자나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도 이 법은 안 된다. 이런 법은 만들 논리가 나 못 찾겠다.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안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물샐 틈 없는 법입니다. 정말로. 제가 12월 초에 공청회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우리가 국민정서법이나 때법을 만들지 않겠다. 엄연하게 선진국에서 작동하고 있고 또 선진국이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도입하기로 한 그 취지를 따라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범죄의 결과를 제거하고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헌법적 목적을
정정당당하게 구현을 해보겠다. 떼쓰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법은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을 거의 다 돌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잠깐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전두환 특별법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에 크게 이제 반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보면 제가 그 발제문의 3페이지 그 슬라이드 번호로 거기 보면 민사적 환수 절차의 신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떠 있는 미국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를 그대로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3페이지에는 2014년 4월 24일 목요일에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US seeks to recover over $700,000 in kleptocracy proceeds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전두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와 관련해서 미국이 미국 내 소재한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 중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생각한 자산에 대해서 환수 절차가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환수 절차가 들어갔을까요? 거기 보시면 본문 첫째 줄을 보시면 The Department of Justice filed a civil forfeiture complaint in the U.S. District Court.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적 forfeiture는 환수로 번역하기도 하고 몰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환수라는 표현을 쓸 때 recovery라는 표현을 쓰는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민사는 환수라고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민사적 환수 절차를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런 것입니다. 법원 판사가 의무적으로 소만 제기하면 방망이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택틱이 있고요. 디펜드, 뭐 어택, 각종 스트래티지가 난무하고 세틀도 합니다. 민사재판이랑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저기 소만 제기했다고 방망이 두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 1년 뒤에 그 밑에 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3월 4일 수요일 날 또다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United States assist Korean authorities in recovering over 28.7 million in corruption proceeds of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결국 어떻게 됐냐? 환수했습니다. 민사적 절차로. 그리고 이제 국내 신문에 보도된 바에 하면 그 수익이 약 10월쯤 우리나라 국고로 송금되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 절차는 살아있는 절차고 작동하고 있는 절차다. 28.7 밀리언 달러가 과잉한 것이냐? 이게 상식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냐? 미국이 야만국일까? 수정헌법 8조는 어디 갔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국 법정이 범죄 수익 환수 결정을 내렸을까? 이게 한미 공조, 형사 공조라면 왜 이게 민사적 환수로 들어갔을까? 형사적 몰수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이 콩가루 나라가 아닌 한 거기에는 다 엄격한 로직이 있고 수없이 많이 싸웠던 배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수많은 논쟁 끝에 크리스탈라이즈 된 최종적으로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억지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민사적 환수 절차 도입의 필요성에서 많은 나라에서
왜 민사적 절차를 형사적 절차에 추가해서 도입하고 있냐 하면 어떤 경우에 범죄의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특히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범죄를 억제하고 때로는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범죄의 목적으로 취득한 수익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레메디얼 액션과 퓨니티브 액션을 구분합니다. 퓨니티브는 징벌적이란 뜻이고 레메디얼은 뭐 우리말로 좀 번역이 그렇습니다만 교정적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고 교정적인 것은 과잉일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적인 법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은닉법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입법하면서 대부분의 취지를 받아들였어요. 해외 각국의 선진국에서 하는. 다만 선진국의 범죄수익 환수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재산범죄는 몰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독일 형법에 있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이때 막 범죄수익법을 만들던 나라들은 영미권 국가였고요. 그것만 이렇게 외딴 섬처럼 남았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왜 횡령배임 이런 재산범죄에 대해서만 하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눈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사각지대를 기워감는 법이다. 장차 지금은 급해서 이렇게 조금 부족한 형태로 나왔지만 저는 바라건대 이 법이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합쳐져서 장차 우리나라의 형사적 몰수와 민사적 환수 절차가 공이 존재하는 완결된 모습의 범죄수익 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법이 특정한 뭐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급하게 만든 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주요국의 민사적 환수 절차는 영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뭐 그 여기 발제 자료의 뒤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조를 하시고요. 인터넷에도 관련 얘기가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법에 거기 법조문을 적어놨습니다. 연방법에 있고요. 또 대부분의 주의 주법에 의한 또 환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 합니다. 마약, 매춘, 뭐 이런 뭐 오거나이즈 크라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횡령, fraud, embezzlement 다 합니다. 배임은 영미법에는 없어서 안 해요. 그것은 상법상 충실의무 규정으로 합니다. 독일 같은 대륙법의 그럼 체계에서는 어떠냐? 도입했어요. 배임 도입했습니다. 보시죠. 7페이지 보시면 EU 디렉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EU 국가는 물론 영국이 뭐 부분적으로 관여도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EU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둘 다 코드 시스템입니다. 커먼 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민법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법전이 있는 거죠. 독일 뭐 대표적인 성문법 국가고 따라서 EU 또 하나 EU 디렉티브는 EU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회원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디렉티브는 그 여러 다른 법 체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을 입법 권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사정들이 다 다른데 한쪽 나라 사정만 갖고 확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EU 디렉티브는 어떤 의미에서 영미권의 범죄수익 환수보다 절충적인 입장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아 니네 나라 이런 또 법전통이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뺄게
공통 부분만 한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14년 3월 14일에 디렉티브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티브는 굉장히 전향적인 디렉티브예요. 작년에 나온 건데요. 영미법에 있는 민사적 환수의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형태만 몰수라는 형태를 거의 껍데기처럼 갖고 있지 환수라는 로직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범죄 수익의 제거, 사물에 대한 통제가 더 우선한다. 이건 민사상 환수 얘기입니다. 유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수하자. 이거 형사적 몰수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유죄 판단이 안 나는데 어떻게 몰수해요? Extended Confiscation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범죄 처벌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티클 3조 F에 보면 Corruption in Private Sector에서도 이 법을 적용하자. 근데 Corruption in Private Sector가 뭐냐? 그 이제 부속문서 보시면 제2조 1항 A, B가 있는데요. B 한번 보시죠. 8페이지에. 여러분이 보시고 이런 죄가 우리나라에 뭐하고 제일 비슷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번. 우선 이제 전문을 읽어야 되니까 1번 꼭대기 읽겠습니다. Member State, EU의 회원국들은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해라. To ensure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The following intentional conduct, 다음과 같은 고의적 행동이 constitute a criminal offense. 그것은 범죄 행위고 when it is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business activities. 상행위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네, B번이 뭐냐? 뭐 A번도 거의 비슷합니다. B번이 좀 더 확실해서 directly or through an intermediary. 직접 혹은 중개자를 통해서 requesting or receiving. 자기가 요구하거나 어떤 물건을 받거나 딱 김영란법 생각나시죠? An undue advantage of any kind.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적정하지 않은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Or accepting the promise of such a 그런 약속을 받는 것. For oneself, 나를 위해서. For a third party, 다른 사람을 위해서. While in any capacity directing or working for a private sector entity, 민간 기업에 존재하면서, in order to perform or refrain from performing, 자기 또는 부작위, performing any act, in breach of one's duties, 자기 자신의 의무에 반해서. 즉, 민간기업에서 맡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배해서 자신 또는 남을 위해서 자기 또는 부자기로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뭐 같습니까? 배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처벌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에는 배임죄가 있거든요. 자, 일사부재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민권이 우리나라보다 민권 단체가 우리나라보다 많고 변호사들의 그 활성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이게 일사부재리 안 걸렸겠습니까? 당연히 걸렸죠. 미국에서 일사부재리는 더블 제퍼디라고 합니다. 두 번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그런데 아까 이제 1993년 오스틴 판례가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판례는 그보다 3년 뒤에 나온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연방대법원 판례는 오스틴 판례를 염두에 두고 나온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United States vs. Ursuri라는 이제 1996년 판결인데요.
이 판결 이전에 또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됐던 게 United States vs. 그다음에 읽기도 어려운 뭐 405089 뭐 이런 달러 US currency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시빌 포피처 문제는 언제나 피고가 사물이에요. 재산을 상대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왜 두 판례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민사상 환수를 또 청구한 거고요. 그래서 야 이거 더블 제퍼디다 그러고 올라온 거고요. 하나는 민사상 환수에 대해서 세트를 했는데 거기다 형사처벌을 또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중처벌이다. 특히 두 번째 거는 형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로 올라온 겁니다. 얼서리는 민사 뒤에 형사가 들어온 거고 그 앞에 그 여러 가지 그 US 커런시가 들어간 거는 이제 형사 유죄 뒤에 민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사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96년에 판결을 했어요. 그 판결이 뭐냐? 민사 절차하고 형사 절차는 구분되는 것이고 따라서 민사 절차한 뒤에 형사 절차 또는 형사 절차한 뒤에 민사 절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위반돼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5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거기 헬드가 최종 판결문입니다. In rem은 사물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In rem civil forfeitures 민사상 환수는 a need of punishment 처벌이 아니고 nor criminal 형사 사건이 아니다. For the purpose of double jeopardy clause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에 관한 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급입법 문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급입법 한 적이 없냐? 거기 호주 입법 예를 제가 적었습니다. This chapter applies in relation to 이 조항은 이제 적용된다. A confiscation offense committed or suspected of having been committed at any time. 범죄가 일어났는데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 of this act 이 법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있는 것도 이 법 적용한다 이겁니다. 유죄 판결 받고 나서 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A person's conviction of a confiscation offense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commencement of the act 유죄 판결이 이 법의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네.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 우리나라가 이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재산범죄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피해구제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 하는 것이. 그게 독일 헌법에도 이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가 앞에서 가면 이 사람들 어디 가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법은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피해자 구제에 쓰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렇게 해서 국가의 레스티튜션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국가에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적극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13페이지, 14페이지는 혹시라도 더 여러분이 저 사람 거짓말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국 법조문 갖다 놨습니다. 예.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과잉금지, excessive fine 수정헌법 8조 문제가 생긴 이후에 국회가 입법을 했어요. 카프라. 그 시빌 포피처 개혁법으로 그래서 프로포셔널리티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싹 이 시빌 포피처는 없어졌냐? 절대로 아니에요. 이 조항은 시빌 포피처 조문 내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수익 28밀리언 회수하면 이거 과잉금지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정이 두들겼죠. 이 법조항이 살아있는데도 디펜던트가 이 조항 레이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28밀리언이 방망이가 두들겨질 수 있었냐? 그
그것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법정의 일관적이고 거의 만장일치적 태도는 범죄 수익의 환수는 절대로 언프로포셔널, 디스프로포셔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과잉일 수가 없다. 그것이 제가 거기 14페이지에 빨간 걸로 밑줄을 쳐놓은 부분입니다. The court appears to be unanimous in holding the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거의 만장일치다. 각국 각 지역의 코트가 The forfeiture of the proceeds of the offense 범죄 행위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can never be considered disproportional 과잉이라고 절대로 생각될 수 없다. 과잉 금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사부재리와 무관하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거기 더블 제퍼디 아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국민들이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훼손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논의가 누가 사촌이 땅 사는 거 보고 배 아파서 사후에 나온 거냐 아닙니다. 2010년에 한경에 써 있는 기사 하나 거기다 썼습니다. 한경은 경제지예요. 재벌에 특별히 뭐 무슨 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가 조작, 횡령, 범죄 수익 환수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특정인의 땅 산 거 보고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 당시 검찰총장인 김준규 검찰총장이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마련해라. 사각지대 없애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로 의무하는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죄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몰수해 배상토록 하는 방향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법 특정인을 위한 처분적 법률이냐? 아닙니다. 여기 이제 심재돈 검사라고 나왔는데 저 이분 이름 탁 보면서 떠오르는 게 론스타였어요. 이분 론스타 1심 판결 때 1심 재판 때 주임 검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최근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론스타 올림푸스 캐피탈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자기네가 잘못해가지고 올림푸스 캐피탈에 배상해놓고서 900억 배상해놓고 외환은행한테 또 자기가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는데 야 네가 반 갚어. 그래서 정신없는 외환은행이 400억 원 올해 1월 초에 갚았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데 갚았으니까 이제 업무상 배임이죠. 시민단체 고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에 의해서 누가 이익을 받느냐. 대주주인 론스타 이익 받습니다. 이 법 들어오면 그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인을 위한 겨냥한 그런 법률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각국이 이미 입법화해서 활용하고 있거나 입법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영미권 국가, 대륙법 국가 상관없고 배임에 다 적용하고 그러는 법률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우 그 국제형사과장님께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정진우입니다. 특정재산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범죄 경제 동인을 제거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2001년에 자금세탁행위 처벌을 규정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을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꾸준히 개정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했고 2013년에는 추징의 제3자 집행 확대 및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관련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는
어떤 경우에도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 정착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범죄 수익 환수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범죄 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이번 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볼 요소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개념인 환수가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수는 법률안 제2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범죄 즉 횡령 배임과 관련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률안 제13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 몰수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집행할 뿐만 아니고 검사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강제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 몰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법상 환수가 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가 환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몰수는 현행법상 형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 의하더라도 형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법률안의 환수는 실질적으로 몰수에 해당하여 형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환수가 형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환수가 실질적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 절차보다 완화된 개연성의 정도의 입증만을 요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배제되므로 이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안은 범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없이도 민사 절차로 환수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경우 범죄 수익인지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범죄 사실을 민사소송 절차만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형벌의 소급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벌의 소급표가 절대적으로 불허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우리 법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 원칙과 관련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정 당시 부칙 제2항을 보면 범죄수익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3조 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도 발생한 범죄 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부칙을 근거로 이번 법률안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부칙은 범죄 수익 등을 발생하게 한 그 전제 범죄를 소급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동 범죄 수익을 새로이 은닉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판례도 범인이 범죄 수수익 수수죄를 범한 경우 범죄 수익을 발생케 한 기존 범죄와 별도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 관계가 된다고 판시해서 전제 범죄와 자금 세탁 범죄는 서로 별개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부칙은 이번 법률안과는 논의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환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형벌을 불소급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수의 성질이 형벌의 성질로 본다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인에 대해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범죄 수익 등을 환수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수의 근본적인 성질이 형인 이상 마찬가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안에서는 횡령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특정 재산 범죄로 정의하고 민사 절차로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국고에 기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배임 범죄는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법률 안에서 특정 재산 범죄의 피해자 구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특정 재산 범죄의 피해자의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피해자에게 귀속돼야 될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수익은 원칙적으로 범죄인으로부터 박탈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몰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부패재산 몰수특례법에서는 횡령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범죄 피해 재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민사 청구권이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몰수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 재산이 범죄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사적 자치에 의한 범죄 피해자의 민사 청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충적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해서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을 회복해 줌으로써 범죄 피해자를 이중 보호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유죄 판결에 근거하지 아니한 몰수, 즉 NCB 몰수를 도입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근거하지 아니한 몰수 제도의 도입은 몰수 추징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집행을 쉽게 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박탈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인을 제거하고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무부는 2011년 몰수를 별개의 절에 배치하고 몰수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근거하지 아니한 몰수 제도에는 영미법적인 민사 몰수 제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의 몰수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 국가들이 헌법과 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조화롭고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의 몰수 법제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이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내용이 우리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우리 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새로운 범죄의 범죄 수익이 수혈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몰수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법률안에 대해서도 그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고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